안녕하세요. 솜니블 채널의 소미와 니블맘합니다. 소미가 중성화 수술이 잘 끝나고 실밥도 잘 풀고 본격적으로 산책을 나가보려고 해요. 자, 신어봅시다. 아이고, 뭐가 털이고 뭐가 발이지 모르겠다. 완전 인형 신발. 고터에서 사온 강아지 신발인데요. 아주 이게 애물단지입니다. 낑낑거리며 아무리 발을 넣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아니야. 겨우 신긴 신발인데 아주 빼려고 용을 씁니다. 또 물어뜯고 있어 이렇게 이거를. 자, 쏙 놓고. 아이고, 아니야. 이거 어디 오늘 중으로 나가겠어 이거? 응? 자, 이렇게 하고. 하고 있지요. 무슨 글러브 낀 것 같죠? 다 벗겨졌어. 세상 불편한 신발. 불편해요. 세상 불편해요. 다 벗어. 아이고, 애물단지. 그림의 떡이에요. 강아지 신발은 소미에게는 아직 물이 그림의 떡입니다. 다 쓸데없다, 쓸데없어. 그냥 나가자. 양말이라도 신겨요. 죽겠는데. 그치, 양말이라도 한번 신겨봐. 이번엔 양말로 도전해보는데요. 이건 제발 좀 들어가야 하는데요. 유유. 이걸 이렇게 해서 발 줘봐. 손! 소미 손! 안 되지. 자, 이게 만약에 될까요? 완전 갓니니니 베이비 때 양말 신기던 것과 완전 비슷하네요. 옛날 생각나요. 써마, 그만 물어뜯어. 이봐라. 자, 미끄럼 방지. 오구 난리 났어요. 아니에요, 아가씨. 야, 양말 하나 신기기도 어렵구만. 저 두세요. 그래, 아니 양말을 신고 나가자. 완벽해! 좋아! 가는 거야! 오! 완벽을 외치지만 반전! 그냥 막 벗겨줍니다! 애물단지! 그냥 맨발바닥으로 산책합니다. 오랜만에 산책을 나와서 그런지 소미가 아주 신이 났어요. 깡충깡충 토끼처럼 뛰어다닙니다. 풀들도 궁금하고 흙도 궁금하고 모든 게 궁금한 솜. 뒷모습도 똥꼬 발랄해요. 킁킁킁킁 땅 냄새도 맡고 좋다. 언니 빨리 와, 빨리! 하고 싶은 게 많단 말이야! 이제 닌니 영어학원 가기 전에 이제 소미를 산책시키는 시간으로 딱 정했어요. 바닥이 추우니까 신발이랑 소미 신발이랑 양말 이렇게 샀거든요. 지난번 고터에서 다 쓸모없어요. 안 돼. 다 벗겨져. 그죠? 다 쓸모없다. 쓸모없어. 왜 또 줄로 전쟁입니까?
아가아가 했는데 야 어느새 이렇게 컸니? 자기가 줄 물고 가는데? 어이구 장난꾸러기 소미가 닌니를 산책시키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마구 드네요. 엄마가 뒤에서 볼 때는 두 마리 아기 강아지가 걸어다니는 것 같아. 우리 닌니 강아지, 소미 강아지. 달래다 소미랑. 소미랑. 쌈쌈. 아까 산책 갔다 왔죠. 안돼. 안돼. 소미야 안돼. 간지러. 아니야. 울고 있으면 안돼. 엄마 소리는 장난감이 아니야. 소마 너무 예뻐. 아우 우리 애기 앞으로 산책 매일 나가자.